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3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 지인 모임 관련 사례가 8건의 확진자 수 13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자 우리 모두 코로나19 올해 겪어봤잖아요. 언제 또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방역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목적지 없이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무착륙 비행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이번엔 치아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치아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다음 주부터 평일 오전 10시 반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청취율 조사 관련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 계속됩니다. 청취율 전화 받으시면 뭐 듣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UN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제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4억 4천만 명, 그러니까 6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국제 여행객 수가 줄어든 건 200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목적지 없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무착륙 비행상품이나 비슷한 형태의 크루즈 여행도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데도 이용객이 있을까 싶었는데 판매와 동시에 매진, 완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새로운 여행 풍경 태원준 여행작가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 초 3월에 인터뷰하면서 유럽 현지 상황 전해주셨는데 그때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새로운 여행 풍경이 그려질 정도로 올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전에는 전 세계 풍경을 전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네.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네, 뭐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처럼 거의 모든 일이 중단된 상태였고요. 예.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에는 조심스럽게 국내 여행을 좀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예. 뭐 현재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가지고요. 사실 예. 집콕 상태이고 강연이나 뭐 여행 행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있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좀 약간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여행 작가시기 때문에 좀 세계를 돌면서 그런 상황들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밥벌이는 괜찮으십니까? 아, 네, 뭐 좀 타격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그나마 이제 많은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아예 이제 바뀌면서 예. 좀 사회 풍속도가 그렇게 좀 바뀌면서 어떤 좀 경제 활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뭐 여행 항공업계 그야말로 직격탄인데 대형 항공사들도 기간 산업 안전 기금을 신청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항공 쪽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기간 산업 안전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조성된 정책 기금인데요. 현재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혜택을 받고 있고 예. 이어서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도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서로 굉장히 좀 힘든 상태에 있고요. 예. 뭐 이스타 정리해고 사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좀 전반적으로 고사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 이제 LCC라고 하죠. 예.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 대비 매출이 80% 이상 줄어든 걸로 조사되고 있어가지고요. 그야말로 이제 항공업계는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무착륙 투어 상품이 나왔는데 네. 비행기 타고 하늘을 좀 드라이브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난 이제 9월이었죠. 지난달 이제 대만의 한 항공사가 예. 타이페이를 출발해서 제주항공, 그러니까 제주상공이죠. 예. 제주상공을 돌고 다시 타이페이로 돌아가는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당시 이제 상품의 어떤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을 할 생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올해 죄송합니다 이번 달 20일과 예. 이제 그 즈음에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도시를 이제 좀 돈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착륙 비행뿐만이 아니라 무착륙 크루처가 이제 도드를 올리기도 해가지고요. 예. 지금 아무튼 뭐 많은 항공사들과 또 다양한 여행 업계에서 예 정말 궁여 지책으로 좀 내놓은 상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지금 대부분 매진된 상태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예. 아시아나 상품 같은 경우도 이틀 비행이 모두 다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약간 그 호기심들이 생겨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인기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좀 여행 떠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격이 좀 궁금해요. 가격은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나에서 출시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석이 20만 원 정도고요. 20만 원이요? 비즈니스석이 3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예예. 예. 뭐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따진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근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원래 비행을 한다면은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아나에서 운행되는 항공기 같은 경우가 A380으로 하늘위의 호텔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크고 예. 굉장히 편한 그런 기종입니다. 예. 네, 이런 기종을 한 2시간 정도 이제 비행을 즐기는 데 있어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면은 아주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어가지고요.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가 다 예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해외에서는 알래스카 같은 관광지를 비행기를 좀 타고 둘러보는 이 경비행기 투어 같은 상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네, 이런 방식과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조금 비슷한 점도 있고 이제 다른 점도 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비행기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로 보통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작아가지고 굉장히 낮게 특수 지역을 날면서 경치를 좀 감상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무착륙 비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선에 사용되던 커다란 비행기가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낮게 날면서 자세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비행 그 자체를 상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내식을 예. 즐긴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기에서 즐길 수 있는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기분 자체를 좀 느끼기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상공 높은 데서 이렇게 날기 때문에 네. 이렇게 관광지를 자세히 보기는 좀 많이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구경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좀 비행을 워낙 못하다 보니까 예, 예. 그냥 비행 자체에 대한 그리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좀 여러 가지 예 그런 욕망들을 예, 예. 비행 상품을 통해서 푸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 이렇게 하늘을 날고 돌아오는 경비행기 투어가 있었지만 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뭐 대나무 도시로 유명한 이제 담양 같은 경우는 경비행기 투어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여수 등에서도 탑승이 가능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경비행기 투어가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었어요. 뭐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알래스카라든지 뭐 예.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뭐 지상에서 보는 것보다는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멋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경비행기 투어들이 많이 좀 존재를 하긴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예. 경비행기 투어보다는 오히려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다른 좀 방법의 관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비행기 투어가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단양 말씀하셨는데 단양 같은 경우도 이런 경비행기보다는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뭐 대나무 중로원이라든지 소대원이라든지 대나무 숲을 좀 하늘에서 보는 풍경이 굉장히 멋져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뭐 경비행기 투어도 있었지만 예. 뭐 경제적인 좀 패러글라이딩을 더 많이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무착륙 비행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독도나 울릉도 같은 관광지를 돌아보는 이런 코스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코로나19가 일단 장기화되거나 백신 개발이 좀 늦어진다면은 예. 항공사들에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방법이 생길 것 같고요. 예. 이게 단순히 여행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점들도 있지만 항공사 입장에서 따지면은 조금이나마 이제 매출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도 많이 이제 좀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마냥 이제 놀리게 할 수만은 없거든요. 예. 끊임없이 이제 비행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을 해야지만 비행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좀 운항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파일럿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그 비행 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예, 예.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 이런 여러 가지 점들 예.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점들 이제 좀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무착륙 비행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관심이 가긴 한데 네. 이 생각해 보면 비행기 타고 하늘을 좀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네. 이 비행기만 타는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출국자 수가 거의 2,800만 명을 육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행을 떠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행을 사랑했었고 예. 또 지금 이제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좀 지분이나마 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타시는 것 같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내식이라든지 기내 서비스 제공을 받다 보면은 좀 더 그런 여행하는 기분이 이제 극대화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좀 이용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 비행보다는 기내 서비스가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다가 또 이게 아무래도 예, 이제 무착륙 비행이 좀 창밖을 구경하기 위해서 타시는 경우가 더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 거의 창가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꽉꽉 차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예,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예, 더 많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무착륙 비행기를 이용해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혹시 이런 네. 부분도 이런 무착륙 비행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많은 분들은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뭐 이제 출국하거나 입국하실 때 그 면세점에 들리셔가지고 쇼핑을 예.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여행의 일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게다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혹여라도 이제 무착륙 비행을 하면서 이제 면세점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더 큰 이제 인기를 끌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제 주변에도 예, 단순히 좀 이렇게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주를 가는 친구들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쇼핑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논의가 이제 된다면은 예.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긴 해도 그 내부에서는 방역수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뭐 창가 쪽에만 이렇게 앉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역수칙 네.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우리가 지상에서 지키는 방역수칙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이제 따닥따닥 붙여앉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앉게 이제 되고요. 마찬가지로 승무원분들도 모든 방역수칙을 지키시고 또 그거를 기내에서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서 그건 좀 자유롭게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 서로 간에 이제 배려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작가가 너무 뻔한 질문을 여기 넣어놨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질문 해보겠습니다. 작가님도 뭐 이용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저도 이제 뭐 여행 작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해볼 생각이 있고요. 예. 제가 이번 아시아나 상품 같은 경우 조금 한 발짝 늦어가지고 예약을 하지 못했는데 예. 네, 언젠가 다시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제 좀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예. 작가로서 이런 것들을 글로 풀어가지고 많은 분들께 좀 전달해야 되는 의무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음에 이제 출시가 된다면은 예, 무조건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요. 예. 한번 이용해보고 많은 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여행을 70년대로 돌려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행의 형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해외여행 자체를 지금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난 3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네, 출국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지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뭐 2,800만 명 가까이 여행을 갔던 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지금 이제 방역 단계도 1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국내 여행이 더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계속 떠나지 못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끼시잖아요. 예. 그런 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곳곳에도 워낙 아름다운 곳들이 많으니까 예, 좀 관광도시 위주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 좀 예, 당연히 방역을 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그렇습니다. 국내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예. 아마 내년이 되었을 때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국내 여행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국내 여행 다녀오셔서 그런 이야기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 청취율 조사 이야기하면서 네. 저희가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를 했는데 네. 어느 청취자 한 분께서 YTN 라디오 3분 요가라고 말하겠다고. 정말요? 절대 안 됩니다. 네, YTN 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3분 요가. 네. 네. 듣고 싶다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커피 쿠폰 계속 증정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고사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열려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비포 선라이즈님께서는 형진 아나운서 얼굴이 띵띵 부은 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부었나요? 오늘 또 유독 좀 어제 뭐 드셨어요? 아니요. 뭐 먹은 건 아니고 네. 잠을 푹 잤는 대로 이러네요. 많이 요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가 매트 고르는 팁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네. 두께와 휴대성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팁인데 나머지 하나 알려주십니까? 맞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요가 매트 고르는 꿀팁 예. 기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한 가지는 두께, 두 번째는 또 휴대성, 마지막은 예. 소재였는데요. 소재가 중요한 이유가 요즘 친환경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잖아요. 예. 요가 매트도 이 친환경 키워드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예. 왜냐하면 요가 매트를 샀다가 나중에 버렸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자연 환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연으로 생분해된다거나 또 천연 소재 예. 이런 걸 사용한 그런 소재들의 매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친환경 소재의 또 요가 매트를 사용하시는 예. 편이에요. 아니, 저는 요가를 잘 몰라서 매트 소재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까? 이런 친환경 그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안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순 없고요. 예. 그래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은 또 매트를 고르실 때 요즘 많이 언급되는 이 소재들이 총 세 예. 가지가 있어요. 아, 세 가지요? 네, 세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 PVC, 두 번째 NBR. 예. 어렵죠? 세 번째 TPE인데요. 예. 이게 약자라서 어려워요. 네, 간단하게 그 매트 소재별로 특성들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네.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이 PVC는요. 플라스틱 예. 원료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플라스틱 원료라서 사실상 친환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아, 저렴하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매트, 홈매트로 좀 요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처음 매트 사시는 분들에게 좀 가장 추천드릴만 하고요. 그렇지만 좀 이게 고무 냄새가 많이 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냄새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죠. 좋지 않겠네요. 네, 아무래도 매트에 엎드려서 하는 동작도 많고 예. 또 누워서 하는 동작도 많기 때문에 내 코가 냄새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매트보다는 좀 다른 매트로 사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NBR. 네. 예. 이 NBR 매트는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푹신푹신하다는 건데요. 예. 소재에 공기층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누르면은 아주 꼭 들어가는 그런 쿠션감이 좋은 매트로 이런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 매트가 쿠션감이 두툼한 만큼 땀을 잘 흡수해요. 아. 땀을 잘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좀 쓰다 보면 가라앉고 좀 눅눅한 그렇죠. 느낌 들지 않나요? 점점 그 내구성이 예, 예. 품질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좀 오래 사용하시기에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NBR 매트 같은 경우에는 좀 푹신푹신한 용도로 예. 사용하시기엔 좋지만 오래 사용하시기에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PE. 이건 네. TPE 요 매트는요 예.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예요. 요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요즘 많이 이제 애용하시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TPE가 친환경적인 소재인데요 생분해 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천연 고무로 만들었다거나 예. 인체에 무해한, 유해하지 않은 그런 성분이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소재이기도 예. 해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비싸다는 거. 아니, 비싸도 뭐 매트인데 그렇게 뭐 비쌉니까? 조금 가격이 단가가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제 예. 또 어디에 자기 본인이 이제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냐 예, 예. 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격과 특성들을 고려하셔서 이 매트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너무 좋은 또 꿀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작이 아닌 이런 설명이 네.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자, 3분 여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3분 요가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치아 건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관리법 함께 살펴볼 텐데요. 치아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그리고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흔히들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튼튼한 치아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피치 못한 상황으로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임플란트, 인공적인 치아로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 심으면 수십 년을 사용하기도 하는 임플란트,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임플란트 관리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치아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서울나무치과 이세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많은 의사분들이 방송 나오시는데 네. 저는 치과 의사분들 나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아픈 느낌이 듭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두고 건강검진 받습니다. 네. 혹시 치아도 이렇게 건강검진이 좀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하고 충치검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정기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오셔서 문제가 예. 없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냥 뭐 동네 일반 치과 가서 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달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믿고 오랫동안 한 군데 쭉 가실 수 있는 병원을 이제 가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을 좀 많이 안 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네. 예, 좀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마이크는 정중앙으로.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그 잇몸에 좀 치아를 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뽑는 것만큼 두려움이 큽니다. 과거에 네. 비해서 이 방법이나 통증이 줄었을까요? 어떻게? 예전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붓고 피도 나고 예. 이제 통증도 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좋아지고 막 이래서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환자분 본인 뼈를 떼다가 이식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예, 예. 최근에는 인공뼈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큰 영향 중에 하나고요. 또 예. 하나는 임플란트가 이제 표면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방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 나중에 뭐 관리도 잘 되시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통증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 한 애청자분께서는 카메라가 저기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좀 정면을 보고 해달라고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저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네. 카메라가 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네. 정면 쪽 보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임플란트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해요. 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분들도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서 보통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 많이들 갖고 계신데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컨트롤이 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국소적으로 사실은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곳의 뼈가 충분치 않아서 못 하시는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원래 치아가 있어야 될 곳에 뼈가 100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정도의 뼈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무시고요. 한 70%에서 80% 정도의 뼈만 남아 있더라도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고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예, 예. 예를 들면 한 50% 정도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조금 복잡해지게 될 것 같고요.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너무 방치한 지가 오래돼서 뼈가 한 20%에서 30%밖에 안 남아있을 경우에는 수술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임플란트 대신에 틀니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임플란트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유튜브로 킴 엔젤님께서는 원장님 훈훈하시다고 하시고 김영민님께서는 원장님 목소리 좋아요 하셨는데 지인들이 좀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 모르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누구시지? 예.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연령대도 궁금한데 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 수술은 어느 정도 자라면 하라고 하는데 영구치가 네. 자란 후에 충치 등으로 치아를 뽑게 되면 네. 어느 정도 나이부터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뼈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성장이 완성된 후에는 임플란트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보철적으로 맞질 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장 중인 어린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철을 해서 예. 심미적인 어떤 니드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한 고등학생 정도 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임플란트는 그대로 두고 상부에 있는 보철만 바꿔서 이렇게 또 심미적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격한 운동이나 충치 등으로 치아를 뽑은 후에 임플란트를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도 큰 불편함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뭐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임플란트 뭐 치아가 두 개 이상 뭐 다수로 상실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작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 중에서 치아는 다 있는데 최후반 구치 하나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치아가 뼈도 굉장히 남아있는 뭐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뭐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치아가 중간에 빠져 있거나 뭐 두 개 이상의 다수의 치아가 빠져 있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치아가 없으면은 예. 다른 치아들이 이게 되고 정출되면서 치주염도 발생하게 되고 또 남아있는 치아들이 기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게 풍치나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원래대로 치아 개수만큼 이를 회복을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 주변에도 신경치료까지 다 받고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구멍이 좀 뚫려 있잖아요. 신경치료하고 나셔서. 예, 예. 네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신경치료하고 나면 치아가 마르기 때문에 예. 이를 씌워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씌우지 않으면은 치아가 파절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신경치료를 일단은 마무리를 해서 크라운 치료 보철까지는 완성을 하시는 게 좋지 예. 않을까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뜻은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편하게 지금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도 있고 확실히 좀 우리 슬라생 애청자 좀 그룹이 드러나는데 오늘 주제가 임플란트 관리법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유독 좀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한 번 하면 거의 뭐 평생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이런 요거를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반영구적이라고 표현을 드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임플란트가 기술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했다고 해도 예. 내가 처음에 가지고 태어난 치아보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치아도 분명히 빠지게 된 원인이 있었을 텐데 예. 분명히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로는 이게 치아가 새로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관리가 잘 되면 뭐 평생 잘 쓰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문제가 생겨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잇몸뼈도 이제 나이를 먹기 때문에 잇몸뼈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보철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이 안 끼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몇 예. 년이 지나면 이제 음식물 같은 것들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상부 보철만 새로 만들어서 예. 보철의 모양을 새로 좀 바꿔주면은 음식물이 또 안 끼기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돼야지 음식물이 안 끼고 염증도 안 생기고 해서 치아를 오래 쓰실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바로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 댓글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저 여기 나오는 거 저희 가족도 모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김나희 님께서는 여기 치과 분위기 장난 아니던데요. 완전 찐 가족이라고 하셨고. 너무 많이 이 칭찬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비밀로 하고 나왔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좀 새어나간 것 같은데. 0373번님, 원장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목소리 너무 멋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우리 원장님 임플란트 신이세요라고 하셨는데 다 아는데요. 자, 상담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3941번님께서는 나이 65에 치아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칫솔 중에서 전동 칫솔 사용은 치아 관리에 좋은가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전동 칫솔을 조금 써봤는데 예. 그 양치를 보통 한 3회 내에서 4회 한다라고 하면 전동 칫솔을 한 번 정도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예예. 근데 3번, 4번 모두 다 전동 칫솔을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 마모를 좀 많이 발생시키면서 예. 치아를 좀 시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 한 전동 칫솔 쓰시는 건 좋은데 3회 중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로가 적당하지 않을까. 너무 매번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군요.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4715번님, 충치 치료 후 금으로 떼운 치아를 다시 떼워야 하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있다면 기간이 대략 몇 년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금으로 떼운 경우가 보통 치아가 세라믹이나 레진 같은 경우는 깨지기 때문에 마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예, 예. 금은 이렇게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관리만 잘 되면 뭐 다른 재료보다 탁월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예.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크라운도 마찬가지로 씌워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잇몸이 내려가서 마진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마진이 노출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서 발생돼서 2차적으로 음식물 같은 게 고인다라고 하면 크라운을 교체할 수 있지만 예. 마진만 노출되는 거는 관리만 잘하시면은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되면은 10년. 이제 그런 변화들이 예예. 이제 몸에서 슬슬 나타나지 않나 예.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고광진님께서는 임플란트 너무 비싸요 하셨네요.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들어가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제가 옛날에 수련받고 했을 때보다는 예. 많이 지금은 일반화돼 있고 해서 요새는 많이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예.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영미님께서는 임플란트 안 비싸요. 원장님 계시는 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하셨는데 여기서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좀 배치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2745님 임플란트 심었는데 네. 엑스라이 사진상 좀 삐뚤삐뚤해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걸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하셨네요. 아이디얼하게 뼈의 위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위치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좋겠지만 예, 예. 그런 경우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뼈가 어느 정도 이제 상실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뼈보다도 센터도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마련이고 예. 남아있는 뼈의 모양도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뼈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심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뼈가 예. 지탱을 하기 좋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직으로 이렇게 패스가 잘 맞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철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서 나중에 이제 상부 보철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게끔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뭐 꼭 패스가 조금 안 맞더라도 그거는 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483번님께서는 40대 중반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얇은 음식물을 씹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을 가도 이유를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데요. 두께감 있는 삼겹살이나 사과는 씹을 수 있지만 차돌박이나 부추 같은 얇은 나물은 씹히지가 않습니다. 오래 씹다가 결국 뱉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네요. 교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치아가 이제 어금니부터 앞니까지 기능이 어떤 식으로 교합이 되느냐가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는데 예. 실제로는 잘 맞물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합점을 찍어보면 넓은 면적으로 치아가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포인트로 이렇게 닿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약간 이렇게 미세한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맷돌에서 잘 갈리지 않는 것처럼 예. 이가 안 맞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이제 교합 같은 것들 한번 검사를 해서 예, 예. 만약에 그런 걸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교합 조정 같은 것만 해도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기능이 좀 나아지실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교합 조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좀 치료입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치아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치아가 닳기도 하고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어떤 치아는 또 힘을 많이 받는 치아도 있고 적게 받는 치아도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처럼 높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틀려지거든요. 마치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시게 되면 예. 옛날에 만들었던 틀니가 점점 안 맞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나 이런 것들의 높이가 점점 변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절의 위치나 턱의 위치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예. 검사를 받아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3360번님께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네. 자신의 이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고 네. 다른 한쪽은 임플란트도 잇몸이 성해야 할 수 있으니까 네. 해야 한다면 건강할 때 해라 이런 의견인데 네. 어떤 의견이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아, 이거는 어저께 오셨던 환자분이 물어보셨던 거랑 똑같은 질문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걸 설명드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치아를 오래 쓴다는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그 치아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그 치아를 오랫동안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치아가 염증도 많고 만약에 파절도 돼 있고 안에까지 고름이 막 차 있고 이런데 이 치아를 그냥 내 치아를 오래 쓴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 지난 시간만큼 뼈가 많이 녹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차후에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치아를 오랫동안 쓰는 건 맞는데 쓸 수 있는 치아를 오랫동안 쓰는 게 맞다. 하지만 쓸 수
없는 치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예. 나중에 임플란트가 또 불가능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제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어떤 시기에 이를 빼야 될지 네, 그게 어떤 시기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도 뼈가 많이 녹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쓸 수 있는 치아를 적당한 시기까지 쓰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시기까지는 써라. 네. 예, 알겠습니다. 1256번님은 임플란트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관리법에 대한 질문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양치만 잘 돼도 한 70%는 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병원에서 예.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관리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양치만 잘 돼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 이제 잇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는 텀이 좀 어떤 룰에 따라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끝나면은 한 달,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 리콜을 드리는데 예, 예. 뭐 관리가 조금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6개월 때 오셨는데 관리가 잘 안 되셨다. 그러면은 예. 다음번엔 4개월. 관리가 잘 되셨다. 그럼 좀 더 텀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텀을 딱히 몇 달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그거 관리되는 여하에 따라서 좀 유두리 있게 예, 예.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부지런하게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부분적으로 스케일링도 하고 해서 예.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지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치 잘하고 주기적인 또 검진 이런 것들이 그렇죠. 갖춰지면 당연히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약간 우스갯소리로 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양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아 이렇게 양치를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 충분히 하셔라. 왜냐하면 양치를 예. 예.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죠. 아 시간을. 예. 보통 한 3번에서 4번 닦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한 두 달 있다 오셨는데 치석이 많이 고여 있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어. 그러면 여쭤보면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아 이렇게 양치를 많이 해도 되나? 이런 예. 느낌을 가지고서는 양치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보통 뭐 3분 정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3분 실제로 닦아보면 예. 뭐 저도 닦아봤지만 3분 닦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3분이 깁니다, 저는. 그렇죠. 예. 시간을 정해놓고 닦지 않으면 사실 3분 닦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치미고 뭐고 다 흘러내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화장실 예. 안에서 닦으면은 3분 닦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고 받고 예. 나와야지 3분을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양치는 꽤 길게 하는 게 좋겠고 양치가 네. 가장 치아 건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횟수는 그냥 3회 정도면 되셨습니까? 3회에서 한 3회 정도? 3, 4회. 주무시기 전에 이제 예, 예. 치아 안 묻히고 한 번 더 닦고 이렇게 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서울나무치과 이세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애플리케이션으로 KYH로 시작하는 분과 진호님 두 분인데요. 두 분은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7479번님, 0859번님, 7867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평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변함없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